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물점TV입니다. 오늘은 어른용 장난감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남자들의 영원한 로망이죠. 맥가이버 칼. 그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레더맨 제품을 많이들 이용을 하시고 사고 싶어 하시죠. 근데 금액대가 워낙 고가고 뭔가 간단하게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루 유틸리티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In Your Pocket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채널 초창기 때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품 하나인가 두 개인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구성품이 나옵니다. 요것과 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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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힘들어. 사실 대형화의 제품이 두 가지인가 더 있는데 오늘은 기본적인 세트로만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전부 다 소개를 해드리기에는 저희 사장님께 컨펌을 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구색 정말 많습니다. 영국 회사인데 생산지는 중국이고요. 중국에서 막 만들어내는 그런 조잡한 물건이 아니고 만듦새는 꽤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이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제 주관적인 제 마음대로 3개 정도를 추려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 제품 조금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개수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8가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병따개, 벤치 플라이어, 톱, 일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칼, 손톱 네일러, 송곳 이렇게 8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 아 이거 비싼데 하면 혼날 것 같은데 일단 이름은 11 Tools in 1 한 개에 11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뭐 많기도 하다. 일단 이 제품 선택하고요. 다음에는 이 제품 아 얘도 마음에 드는데 저 제품과 중복이 되니까 이 제품은 패스. 이 제품이 인기 있게 꽤 나가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아까와 중복되니까 패스. 크, 이거 좋아요. 이거 제가 쓰고 있거든요. 낚시 갈 때 기가 막힙니다. 이 부분이 안전벨트를 끊으라고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비상커터죠. 나오는데 낚싯줄 끊으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원래는 이빨 끊거나 조그만한 쪽가위 해가지고 끊어야 되는데 정말 좋아요. 칼도 5.5인치의 이제 스테인리스 칼이 들어있는데 이 제품도 좋아요. 일단 이 제품 리뷰하고요. 다음에는 이 제품. 이 제품도 아까 이 제품과 조금 흡사한 라인인데 조금 틀린 라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칼과 톱이 일체되어 있는 게 들어있고 벤치 들어있고요. 일단은 크게 차이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도 패스. 이 제품도 비슷한 라인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세 제품은 한두 가지의 기능 차이 때문에 선택하시는 제품들인데요. 일단 오늘은 이 세 제품은 이 제품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제품. 이 제품은 딱 칼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아, 벨트 클립 기능도 있네요. 벨트 클립이라는 거는 걸 수 있는 이 구멍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참 이것도 기능으로 넣어놓긴 넣어놨네요. 이 제품을 써서 같이 걸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 제품도 제가 사실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 제품이 여기 들어있는 칼과 거의 흡사합니다. 0.5인치가 작네요. 0.5cm가 작네요. 일단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제품도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레드레이저 패스. 이게 멀티툴인데요. 뭐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18툴 in 하나. 한 개에 18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건데 분명히 일일이 아마 다 셌을 겁니다. 이 제품은 크게 실생활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 제품도 패스하도록 하고요. 손톱깎기. 이건 들고 다니면 조금 편하긴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손톱이 없기 때문에 패스. 이 제품도 가위나 다른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도 들어있고요. 이 제품도 말 그대로 다른 기능들이 들어있는 거죠. 병따개와 긴급 칼,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줄이라 그러죠. 야스리. 그 다음에 손톱 때를 뺄 수 있는 기능도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작은 칼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끝부분이 이렇게 좀 날카롭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이를 자를 수 있다고 나와있네요. 이 제품도 제 마음에 안 들어서 패스. 다음에는 라이터인데요. 휘발유를 넣어서 쓸 수 있는 라이터예요. 아 휘발유 안 들고 왔다. 라이터 기름 안 들고 왔어요. 라이터 기름 가져올게요. 이 제품과 두 종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제품이 조금 쓰기 편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이런 클립이 없으면은 빼기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똑같이 아연 합금의 제품인데 이 제품은 블랙이 포함된 아연 합금이고요. 이 제품은 그냥 아연 합금입니다. 발음하기 어렵네. 그래서 이 제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멀티 자 같은 느낌이에요. 카드 스마트라고 해서 지갑에 넣어 다닐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도 은근히 유용하게 한 번씩 쓰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애매합니다. 30툴 인원 30가지 기능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얘네 이거 일일이 다 샜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다 샜네요. 대충 하지 뭔 30개야. 요거는 기능 하나로 쳐도 되겠구만, 그죠? 애매하네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카드 지갑 안에 넣어 다니면 꽤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지갑도 선택. 이거는 양면 비너인데요. 이거 쓰면 은근히 편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양쪽이 되기 때문에 벨트 부분을 바로 뺄 수도 있고 제품을 바로 뺄 수도 있고 이게 은근히 편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거 진짜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런 제품이에요. 이거는 굳이 리뷰를 하지 않아도 기능은 이게 다이기 때문에 이 제품도 패스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네 제품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가지를 뺏겨 왔는데요. 이 제품이 하드 케이스에 들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드 케이스가 안쪽 고무 패킹이 되어 있고 뚜껑을 닫고 잠그면 방수가 되기 때문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담배를 넣어 다니시면 딱 좋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물론 엄청 튼튼하진 않지만 그래도 첫 번째로 이 제품 지갑 안에 넣어 다닐 수 있게 카드 스마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센치자와 인치자가 있고요. 이 부분은 병따개로 쓰이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컷을 할 때, 이 부분도 뭔가를 자를 때 쓰는 부분 같고 각도를 질 때 쓰는 부분, 그 다음에 4분의 1인치에 볼트를 풀 수 있는 헥스 부분도 있고요. 10가지의 볼트를 풀 수 있는 총 20가지죠. 10가지. 이 부분은 센치, 이 부분은 인치,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관이 용이한 멀티툴이에요. 제가 쓰는 카드 지갑이 이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쪽, 끝. 간단하게 넣어 다닐 수 있으니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라이터인데요. 방수 라이터거든요. 안쪽이 특수고무로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워터프루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쪽에다가 라이터 기름을 채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라이터 기름은 제가 넣었습니다. 끌 때는 이렇게 끄셔도 되지만 뚜껑을 닫고 끄셔도 돼요. 클립형으로 보관이 용이하니까 뭐 그래도 되게 쓸데없을 것 같긴 하지만 쓸데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네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제품. 이 제품은 정말 쓰기가 편한 제품 같아요. 저도 잘 쓰고 있는데 일자 드라이버 기능이 있고요. 병따개 기능이 있고 안전벨트를 끊을 수 있는 응급 칼 부분이 있는데요. 낚싯줄 끊을 때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보관 용이하고요. 볼트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 6, 8, 10, 12 미리의 볼트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칼이 정말 날카롭거든요. 5.5cm예요. 근데 날카로우니까 꽤 주의하셔야 됩니다. 스테인레스 칼날이고요. 5.5cm의 칼입니다. 그리고 고정 부분이 이렇게 밑에서 고정을 해주는데 유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힘을 주고 나뭇가지를 깎아내거나 캠핑용으로 쓰기에도 정말 괜찮은 칼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칼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이 제품. 이 제품은 저도 궁금했던 제품인데 이 부분이 비너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굵어서 안 되겠는데요. 뭔가 걸고 다니고 싶을 때 이 부분에다 걸어서 이렇게 휴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제품을 열어봐 드리면 이렇게 플라이어 부분이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겹치는 커팅 부분입니다. 이게 나를 굉장히 좋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겹치도록 안쪽에 커팅 부분을 만들어 놨어요. 다음에는 다기능 칼이 들어있는 부분이죠. 손톱을 걸어서 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손톱 네일러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는 칼 부분도 있고요. 뭔가 빼기가 좀 불편하네요. 이 부분을 걸어서 빼라고 나와있네요. 이렇게 칼, 일자 드라이버, 톱 네 가지. 이쪽 부분은 똑같이 이쪽을 걸어서 뺄 수가 있는데 조금 더 큰 칼, 십자 드라이버, 작은 일자 드라이버, 병따개. 아까 11가지의 기능이 있다 그랬죠?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얘는 분명히 이 플라이어의 커팅 부분이랑 요 안쪽 병따개 부분도 같이 넣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11가지의 기능을 하는 멀티툴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듦새가 꽤 좋네요. 뚜껑을 다 닫고 보여드리면 물론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기능이야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겠지만 보시면은 뭔가 조잡스럽게 만들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예쁘게 잘 만들어놨네요. 남자의 취향을 저격할 줄 아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풀지 못하게 다 별 볼트로 전부 다 해놨고요. 잘 만들었네요. 오늘은 간단하게 남자 장난감이죠. 네 종류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링크에다가 다른 여러가지 제품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남자 장난감 멀티툴 맥가이버 칼 소개였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고요. 주말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